네, 안녕하세요.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강연을 소개해드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입니다. 지난 강연에 이어서 이번에도 아주 특별한 강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매년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시는 김난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시몬스 침대의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왜 소비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쭉 연구를 해왔는데요.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 절대적인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소비를 연구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2004년입니다. 근데 이 바뀌는 소비를 세 글자로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트렌드를 연구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학교에 트렌드 센터를 만들고 2007년부터 매년 10가지 트렌드를 우리 사회가 금년에는 요걸 좀 주목하세요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첫회 발표할 때 그냥 10개가 주르륵 있으니까 너무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뭐 어떻게 조금 라임 같은 걸 줄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한 게 우리 연초에 보통 이제 뭐 올해는 돼지띠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돼지띠 유명한 분 누가 계시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황금 돼지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니까 골든 피그스 하면 딱 열 글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G부터 이렇게 두 운을 맞춰가지고 어크로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열 글자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오 이게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해달라고 그 다음에 2008년에도 또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작업을 지금까지 제가 지금 16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발표한 또는 저희가 신조어로 만든 키워드들이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 같은 곳에 뉴트로 감성이 있다 뭐 이런 표현 쓰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뉴트로란 말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또 요새 이제 혼자 하는 경제를 일코노미라고도 하고요. 또 자기 소신을 드러내는 소비 이런 거를 미닝 아웃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전부 저희가 직접 작명한 신조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타공인 히트한 키워드는 언택트입니다. 언택트는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야 요새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고 소비를 하려고 해 주문도 키오스크에서 하고 뭐 전화 안 걸고 앱으로 주문하고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콘택트에서 콘을 빼고 언을 붙여가지고 이제 언택트라는 키워드를 만들었는데 재밌는 건 막상 2018년 19년에는 이제 소확행, 워라벨 이런 단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분들이 다 소확행에 꽂히셔가지고 그 단어는 굉장히 이제 보급이 많이 되는데 언택트는 조금 보급이 안 된다 싶었는데 2020년에 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언택트가 아주 시대의 화두가 됐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요. 뭔가 조금 더 좋은 인사이트를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사이트를 어떻게 드릴까? 2020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언택트 트렌드가 팡 하고 터진 해입니다. 그래서 이 언택트 비즈니스를 누가 제일 잘하는가?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죠. 근데 그 당시에 창업한 지 5년밖에 안 되는 마켓컬리라는 이제 전자상거래 회사죠. 일종의. 여기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전자상거래는 그 뒤로 풀필먼트라고 그러죠. 이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여기가 하는 건 특히 신선식품입니다. 그래서 콜드체인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엄청난 투자와 노하우가 필요한데 너무나 선전을 하고 있어서 야, 저 회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2020년에 마켓컬리 인사이트라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2년이 흘러서 때는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1년 한 후반기쯤 됐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2 준비하면서 본 22년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 글로벌한 전염병에서 인데믹,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질병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생활도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일상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2022년을 저희가 기대한 거죠. 그러면 그런 2022년에 2020년에는 마켓컬리였다면 22년에는 어떤 회사가 가장 주목을 받아야 할까,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 집에서 전부 전자상거래로 또는 비대면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 이제 공간은 다 죽었다, 뭐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정말 어딘가 좋은 데 가고 싶지 않나요? 그죠? 근데 문제는 좋은 데 가고 싶다. 좋지 않은, 인터넷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재미없는 지루한 그런 공간은 아무도 안 가지만, 대신 우리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도 한번 보세요. 일찍 오면 정말 사람의 흥분을 자아내는, 너무 가서 재밌는 경험을 하고 싶은, 이건 절대로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험이다. 이런 경험을 줄 수 있는 공간엔 사람이 몰릴 것이다. 2021년 2월에 여의도에 백화점 하나가 오픈을 했는데, 야, 여기가 완전히 떴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였습니다. 거기는 여의도 벚꽃축제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대요. 그래서 제가 아하, 여기를 한번 연구해보면 좋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게 된 것이, 그 백화점 이름이 더현대서울이더라고요. 이름도 되게 어려운데, 아무튼 더현대서울 인사이트라는 책을 쓰기로 결심을 하고요. 트렌드코리아가 끝나자마자 저희가 바로 그 다음 작업에 착수를 해서 더현대서울 그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실무 팀장님들, 또 실무자들, 임원님들 16분인가를 엄청나게 인터뷰해서, 그것도 저희가 따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쓴 책이 더현대서울 인사이트입니다. 이 책은 2022년 올해 2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멋진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 같이 사람들이 열광하는 공간에 와 있으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시대잖아요.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이브리드 채널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는 통로를 채널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백화점, 마트, 슈퍼마켓 이런 데서 오프라인에서 샀다면, 요새는 인터넷은 물론이고 뭐 모바일로, TV로, 뭐 라이브 방송으로, 또 뭐 네이버 같은 포털의 스마트 스토어에서 정말 물건 하나를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이 무궁무진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공간에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의도에 가시면 거의 그 유명한 쌍둥이 LG 타워 있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빨간 기둥이 솟아있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거기를 파크원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유명한 리처드 로저스라는, 이 퐁피두 센터 아세요? 프랑스에? 네, 그거 설계하신 분입니다. 그 건물도 당시에는 막 흉측스럽다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은 건물이에요. 거기도 뭐 엘리베이터며 배관을 전부 밖으로 뺀 다음에 색칠을 해버렸죠. 그래서 뭐 저런 건물이 다 있냐, 이제 굉장히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건물인데, 더현대서울도 보면 파크원도 빨간 기둥이 굉장히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예쁘다는 분도 있고, 흉측하다는 분도 있고, 제가 뒷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심의가 안 났대요, 서울시에서. 너무 모양이 그 이질적이라고. 그래서 이제 로저스 경이 저건 한국의 단청을 오마주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갖고 어렵사리 뭐 심의를 통과했단 말도 있고요. 그 파크원에는 NH투자증권이라고 증권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증권회사 분들은 속옷도 빨간색만 입으세요. 빨간색은 오르는 거고 파란색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 기둥 빨간 게 네 개가 그냥 하늘로 치솟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흐뭇해 하시면서 출근한다는 이제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백화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공간이 있는데, 2021년 2월에 문을 연 더현대서울입니다. 여기 가본 분 계세요? 네, 젊은 분들 많이들 가보셨죠. 가보면 역시 탁월한 공간감이 우리를 눈길을 끌죠. 특히 그 5층에 사운드 포레스트인가 하는, 와, 백화점에 매장 한 층을요 아무것도 두지 않고 그냥 정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굉장히 과감하고 혁신적인 공간감이 눈길을 끌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 분들 인터뷰 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였냐면요. 지금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뭐 다들 좋은 얘기 하지만 그거 이제 갈까 말까 기획을 하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게 2015년경이랍니다. 여러분, 2015년 이전에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여의도 트윈타워 옆에를 가보시면 항상 가림막이 있었어요. 그 트윈타워 같이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보면요. 저기가 공사를 한 5층까지 하다 말고요. 그냥 서 있는 상태로 거의 한 5년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흉물이었는데요. 법적인 분쟁이 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가처분 신청 들어가고 있어 공사를 못하고 5년간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법적 문제가 해결된 게 2015년이어서 이제 15년에 여기 백화점 할 운영 주체를 모집하니까 입찰 하세요. 이제 이렇게 공지를 냈는데 그러니까 뭐 현대백화점 또는 다른 백화점 운영하는 이제 다른 회사들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근데 현대백화점 자체 내에서도 여기는 들어가면 망한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뭐 경쟁사도 그랬던 것 같고요. 또 거기 이제 백화점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각종 브랜드들이 다 같이 들어와 줘야 하는데 그 입점해야 되는 브랜드들 흔히 뭐 MD라고 부르던데 이런 분들도 어우 거기는 안 돼요. 무슨 여의도의 백화점 다 망한다고 했다는 곳에 이렇게 놀라운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여의도 가보셨죠? 멀쩡한 곳인데 왜 망한다고 했을까요? 여의도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아주 수준 있는 중산층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요. 중간에 정말 큰 쾌적한 공원도 있고 행정과 자연과 경제가 어우러진 그런 금융의 복합지고 참 좋은 곳이죠. 하지만 백화점이 들어가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 아니다. 여의도 근처에 북권이라고 하면 영등포가 크고요. 조금 더 가면 목동 있고 이쪽으로는 젊은 사람들 많은 신촌이 있는데 뭐 다 괜찮죠. 근데 문제가 뭐죠? 이 세 군데에 전부 백화점이 있다. 영등포에도 두 개 있고 목동과 신촌에 현대백화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는 여의도 안에서 문제 이제 상권을 해결해야 되는데 인구가 너무 적은 거죠. 여러분 여의도에 점심시간에 맛집 가면 정말 줄을 엄청나게 섭니다. 근데 저녁 때 그 집 가면 텅 비어 있어요. 주말에 가면 문 닫은 집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의도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주간과 야간, 평일과 주말에 이동인구의 격차가 아주 큰 곳이죠. 근데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요. 백화점이 매출이 제대로 나오는 백화점은요. 평일 5일과 주말 이틀의 매출이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5일이고 2일이니까 주말에 평일에 두 배씩 매출을 내야 이제 이게 정상적인 매출 구조를 갖는 건데 여기는 주말에 인구가 거의 4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백화점을 할 수가 없는 곳이죠. 또 백화점을 하나 만들려면 요새는 그냥 백화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멀티플렉스 극장을 넣죠. 두 번째로 영풍이나 교보 같은 대형 서점을 넣고요. 그 다음에 무슨 자라, 유니클로 같은 SPA, 뭐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IFC, 450m 옆에 다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더현대서울 가시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치면 차 떼고 포 떼고 뭐 다 떼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안 좋은 상권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백화점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성공을 했다. 그게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왜 어떻게 성공했을까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문제를 얘기했다면 시기적인 문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2015년은 어떤 시기냐면 여러분 혹시 아마존아이제이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미국은 백화점의 나라입니다. JCPenney, 무슨 뭐 니먼 마커스 엄청난 유명한 이제 큰 백화점들이 되게 많은데 아마존이라고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들이 무너져 나가기 시작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아마존화 된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존아이제이션이란 말이 2015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백화점이 문을 닫았고요. 그래서 2015년은 사실은 내가 여기서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가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앞으로 백화점이라는 업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회의론이 정말 급격히 커지던 그런 시기였다. 그리고 이제 그랜드 오픈을 2021년에 했는데 그랜드 오픈을 하려면 1년 전부터는 여기에는 뭐 누가 들어오고 여기에는 누가 들어오고 이제 이런 계획들을 다 짜야 할 거잖아요. 그런 계획을 짜려는데 코로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을 수도 없고 외국의 입점 업체들하고
소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손발을 꽁꽁 묶이고 그랜드 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오픈하면 보통 막 뭐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많이 놀러 오세요. 오늘 오시면 뭐 10년 전 가격으로 드려요. 뭔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방역 당국에서 사람 모으지 말라고 그랬다는. 또 많이 올까 봐 걱정했다는. 아주 도대체 이게 백화점으로서는 최악의 조건, 최악의 시기, 최악의 장소에서 오픈을 했는데 아,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일괄문이 거의 4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고요. 지난 1년 지나서 매출 잡아보면 제가 이제 정확한 수치는 지금 못 외웁니다만 거의 8천억 원 정도를 했다고. 이거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조만간 이제 1조 원 매출을 달성하는 몇 안 되는 백화점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제 그 거기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이 자발적인 소셜 미디어의 그 업로딩이 엄청나게 올라왔고요. 또 외국에서 상도 많이 또는 언론에서 주목도 많이 받았고요. 또 하나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상권 걱정 많이 했잖아요. 서울 지역 이외에서 온 고객들이 거의 한 75%에 이를 정도로 이제 상권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죠. 이렇다면 이건 그냥 단지 폭포 근사하게 짓고 정원 잘 만들어서 성공한 백화점은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책에서는 이걸 7가지 비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께 지금 한 가지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가 곧 기회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얘기 드렸습니다. 여기가 백화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좋지 않은 입지고 또 너무나 좋지 않은 시기였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듯이 하면 바로 망할 거다. 이런 위기의식이 굉장히 팽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 그 팀장을 하셨던 이모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현대백화점도 지금 창업한 지 50년 된 회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백화점에 출점을 했을 거잖아요. 출점하면서 공식이 다 있고 수많은 경험이 있었겠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출점을 했던 사례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팀들을 모아놓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렇게 출점을 해오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큰 종이에 그 비결을 정리를 했는데 한 60가지로 정리가 됐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정리된 60가지를 놓고 이대로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이건 하지 말자 이러셨다는 거죠. 저는 이게 성공의 비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사람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간이란 학습하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경험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만든 것은 내가 지난 몇십 년간 해온 경험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 좋은 경험은 저희가 그렇게 반복되지 않으려고 하고 좋은 성공적인 경험은 그걸 반복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살아보면 성공적인 경험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 체험을 계속 반복하려고 한다. 우리가 결제받으러 부장님이나 이제 이모님한테 갔을 때 야, 네가 뭘 알아? 내가 다 해봐서 알아. 내 말대로 해. 이럴 때 막 답답함을 느끼죠. 그런 분들을 꼰대라고 하는데 자기의 성공 체험을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좋죠. 이거 좋은 말로는 자신감입니다. 그죠? 내가 성공해 해본 공식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왜 우리가 꼰대라고 부를 수밖에 없게 됐느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성공이 가능했던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물론 내가 잘해야 되죠. 생각도 잘해야 되고 판단도 잘하고 실행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 사실은 숨어있는 조건은 하나는 내가 그런 뭐 어떤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전제가 됐던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상황과 나의 능력이 맞아떨어져서 성공이 있었던 건데 나의 능력은 지금도 변함이 없죠. 그래서 내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때의 밑바탕에 전제가 됐던 상황이 그때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의도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그 상황의 변화가 명백했기 때문에 이거 옛날에 우리 성공했던 체험대로 하면 망한다 이런 절박함이 있었고 그래서 통상의 방법은 택하지 않았다는 거지. 이게
신의 한 수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아주 일반론이 되고 있다. 여러분 그 휴브리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원래 오만이라는 뜻인데요. 인간이 신에 대해서 내 성공 체험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오만하게 될 때 아주 큰 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요 단어를 따와가지고 휴브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휴브리스는 그래서 이제 흔히 뭐라고 번역해서 쓰냐면 성공 체험의 우상화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가 한번 성공했던 그 기억을 자꾸 우상으로 섬겨가지고 더 이상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뭐 코닥의 사례니 뭔지 굉장히 휴브리스의 사례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동안의 경험을 이제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다. 저는 이 결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여기에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백화점 이름 어떻게 짓죠? 여러분 아는 백화점 아무거나 하나 떠올려 보세요. 롯데백화점, 잠실점, 그죠? 뭐 신세계백화점, 부산 센텀시티점,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이렇게 앞에 회사 이름을 주고 뒤에는 그 백화점이 지역한 지역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통적으로 했다면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이 됐어야 했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이름을 안 지었다는 거예요. 왜 안 지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의도만 갖고는 도저히 백화점이 성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의도에 위치한 백화점으로는 안 되겠다. 다른 포지션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앞에 더 현대는 사실은 현대백화점이 요새 밀고 있는 브랜드 네임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현대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뒤에다 뭐라고 붙여야 되냐. 뭐 한 60까지 놓고 고민하셨다고 그래요. 낙점된 명칭은 서울입니다. 이건 대단한 명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에 더현대 대구 짓고 있대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곳에 더현대가 두 개 생기기 어렵겠죠. 그죠? 근데 서울은 아니에요. 서울은 훨씬 더 좋은 입지에 만약 엄청난 땅이 나와가지고 여기다 짓자. 근데 더현대 서울2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쓸 수 있는 이름을 최악의 상권 여의도에다 줬다. 그러니까 얘가 망하면 더현대라는 브랜드 자체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현에 의하면 정말 배수의 진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막다른 곳에 자기를 몰아놓고 성공하려고 애쓴 것이 저는 이 명칭에서 우리 흔히 뭘 바꾼다고 할 때 이름 빼고 다 바꾼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이름까지 바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들어낸 말이 crisis literacy라는 말입니다. literacy란 말 아시죠? 이게 문해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문맹 illiteracy라고 하는데 간혹 글 못 배우신 할머니들이 뭐 따로 글 배우셔가지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막 시 쓰고 이런 걸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글을 모르면 세상을 살 수가 없었지만 뒤집어 말하면 글만 알면 세상 살아가는데 이제 큰 지장이 없다. 근데 요새요. 무슨 리터러시란 말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죠? 미디어 리터러시. 야, 무슨 저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되는데 조금만 헤매면 뒷자리에 쫙 줄 서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막 이렇게 쳐다봐요. 이거 너무. 저 삼성 디지털 플라자 가면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조작법 가르쳐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건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를 어떻게 쓸까? 컨슈머 리터러시. 어떤 친구들은 뭐 사가지고 조금만 쓰다 또 당근에 막 더 돈 받고 팔고 막 이런,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막 그거를 막 수집을 하고 리셀을 하고 막, 정말 능력이 높은 거죠. 이런 건 컨슈머 리터러시. 그래서 이제 각종 리터러시의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리터러시에 붙은 말이 많아졌다는 건 우리가 현대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는 의미인데 이제 나오다 못해서 제 말씀은 위기 문해력, crisis literacy가 중요해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위기가 왔는데 이걸 우리 위기다 하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면 이미 위기 아니다. 근데 엄청난 위기가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이게 위기인지 모르고 띵가띵가 하고 있는 게 진짜 위기다. 우리 그 타이타닉호 뭐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람시라는 철학자가 위기란 새로운 상황이 왔는데 준비된 것이 없을 때를 위기라고 한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뭐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말 하는데 사실은요. 그게 그냥 뭐 격려하는 어떤 금언이 아니고 정말 실제적인 팩트가 되고 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시대에 제일 무서운 말이 전통, 레거시, 정체성 이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 식당 가면 교수님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농담삼아 그렇게 말해요. 저는 두 가지 없어요. 주장 없고 정체성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다들 이제 막 피식피식 웃으시는데, 물론 트렌드를 연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지킬 것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부르고 전통이라고 부르고 유산이라고 부르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너무 넓어. 그래서 막상 바꾸려고 보면 바꿀 게 없어.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걸 통째로 부인을 해야 내가 정말 근본부터 바꿀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체성보다 이제 맥락이 훨씬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항상 제로 베이스에서 이 맥락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상시적인 위기의 시대를 벗어나는 하나의 팁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기가 기회다면 약점은 곧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이곳은 입지적으로 정말 약점이 많은 곳이다. 그 외에도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제 공간적인 약점, 브랜드의 약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이 백화점을 가장 독특한 백화점으로 만드는데 정말 큰 일조를 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들 우리가 처음 더현대 가가지고 느끼는 것은 엄청난 공간감입니다. 야, 어떻게 공간을 이렇게 팡팡 쓰지? 역시 재벌회사답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누구였을까요? 이렇게 백화점을 지을 생각을 처음 했던 분은 리차드 로저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백화점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거 저희가 처음부터 지었으면 이렇게 못 지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층까지 짓다가 만 건물을 이제 나중에 백화점 누가 들어올래요? 이렇게 이제 그 운영사를 찾은 경우라고. 근데 그 5층까지 지었을 때 여기를 뭘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에서는 백화점이 잘 되지 않을 걸 짐작을 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이제 IFC몰 같은 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쇼핑 몰로 지은, 그래서 기본적인 매스랄까 설계는 다 몰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백화점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교수님 몰이나 백화점이나 뭐 다 물건 사는 데고 외국 가보면 몰하고 백화점하고 맨날 붙어 있고 코엑스도 보면 코엑스 몰하고 현대백화점 붙어 있죠. 근데 뭐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그런데 이게 공간적으로는 큰 문제입니다. 몰은 이 가로를 걷는 기분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거리를 걷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거리의 상점가를 쫙 걷는 그 느낌을 재현하죠. 그래서 굉장히 개방감이 중요해요. 내가 거리에 있다는. 근데 백화점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을 씁니다. 특히 명품을 많이 파는 백화점일수록 굉장히 폐쇄적으로 공간을 쓰지요. 그래서 샵들이 일단 뭐 예를 들어 샤넬 매장에 들어가면 루이비통 제품은 아예 볼 생각을 안 납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은 굉장히 폐쇄적인 설계를 필요로 하는 곳이고 몰은 굉장히 개방적인 설계를 필요로 하는 곳인데 공간적으로 보면 사실 몰로 설계된 곳에 백화점이 들어간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치명적인 약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백화점이 들어가기에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시대고 언택트 시대에 고객 경험이 중시되니까 그 개방감이 여기 최고의 장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약점이 일순간 최고의 장점으로 전환하는 이제 그런 곳이 됐던 것입니다. 또 백화점에 오픈을 하려면 입점하는 MD들을 들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입지가 나쁘니까 그동안 현대백화점의 다른 지점에 출점을 하고 있던 여러 브랜드들이 다 좋은데 여의도는 저희 안 갈래요. 이런 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국내에 브랜드들을 찾아 나섰는데 이게 또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여기 혹시 백화점 너무 좋아하는 분 계세요? 저는 대한민국 백화점 다 가봤어요. 뭐 이런 분 계실 텐데 그래요? 눈 좀 잠깐 감고 계세요. 제가 그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 이름 쭉 불러드릴 테니까 어디인지 맞춰보세요. 자, 샤넬, 루이비통, 뭐 구찌 이런 맞출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백화점들이요, 뭐 입지나 건물은 되게 다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와 있는 브랜드들만 들어가지고는 야 이거 압구정이다, 이거 뭐 무역센터다 이렇게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긴 다르다는 거죠. 언카먼 스토어 있어요, 디스 이즈 네버 댓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더현대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느 백화점에도 들어와 있지 않은 새로운 MD들을 개발해야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 별로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없어 놓으니까 또 코로나라 외국 브랜드 유치하기가 쉽지 않아 놓으니까 저 유치한 브랜드였는데 이것들이 여기에 개성을 살리는 최고의 장점이 됐다. 이거 역시 현대백화점이 행운이었다거나 또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일반론이 되고 있다.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새로운 상황 속에서는 엄청난 강점이 돼버린 것이죠. 아까 개방감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백화점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백화점에 없는 게 두 개 있다고 해요. 뭐죠? 시계하고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시계 보면 벌써 이렇게 됐네 그러고 이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계 없다 그러고요. 창문은 오늘같이 이렇게 밖이 너무 화창한 날 밖에 보고 있거나 뭐 창밖에 눈이 펑펑 내리면 안에서 쇼핑할 기분 나겠어요. 빨리 나가고 싶죠. 그러니까 외부하고 차단을 시켜줘야 돼요. 또 백화점에서는 의류를 주로 취급하는데 이게 햇빛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자꾸 들어오면 상품들이 상하기 때문에 아무튼 폐쇄적으로 창문을 만들지 않죠. 근데 여기 더현대는요, 천정이 천창이에요. 해가 쫙 들어와요. 그래서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걸 문 열어놨더니 새가 한번 들어와서 난리가 한번 났다고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백화점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인데 여기에 개성을 만드는 곳이 된 거죠. 이건 우리 회사한테도 또는 여러분 개개인한테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가 뭔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그 약점은 옛날 패러다임에서의 약점입니다. 지금 이 새로 펼쳐지는 패러다임에서는 어쩌면 내 약점이 남들이 아무도 갖지 못한 최고의 강점일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타겟 지향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받고 유튜브에서 강의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시간 많이 주셔서 지금 찬찬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교수님 저희 계획이 바뀌었어요. 15분만 하고 가세요. 그래서 그냥 7가지 너무 많으니까 한 가지만 하고 가세요. 그러면 저는 이거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가장 중요한 변수다. 그리고 저는 시몬스의 그 뭐 침대 나오지 않는 광고 또는 이 그로서리 스토어에 아주 재기분방한 여러 가지 상품들 또 2층에 있는 버거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제를 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결국은 타겟의 문제로 수렴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제대로 설정하고 그 타겟에 맞춰서 철저하게 실행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열린음악회라는 프로 아세요? KBS의 아주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토요일 밤에 하던가요? 주말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죠. 여기를 보면 최근 히트를 친 아이돌도 나오고요. 소프라노 클래식 성악가도 나오고요. 포크송 하시던 분도 나오고 흘러간 옛 노래 부르는 분도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온 가족이 다 흐뭇하게 볼 수 있고요. 멋진 야외에 나가서 지방의 시민 여러분이나 무슨 큰 회사의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아주 멋진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틀 지나서 월요일날 저녁에 가요 무대라는 거 합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뭐 하는 건 알지만 아마 열심히 보신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59살인데요. 저도 가요 무대는 부담스럽습니다. 저 양반 누구야? 저 노래 뭐야? 저 우리 아버지 때 듣던 노래 아니야? 이런 노래들 많이 나오거든요. 같은 주에 출연자들 제가 적어본 건데 강혜연, 강민주, 한혜진, 강소리, 이자연 이런 분들이 나왔고요. 그 주에 열린음악회에서는 송소희, 김준수, 김연자, 잔나비, 최백호 이런 분들이 나왔대요. 이게 이제 두 개 KBS의 아주 대표적인 음악 프로그램인데 자, 퀴즈 내겠습니다. 이 둘 중에 시청률이 누가 더 높을까요? 눈치 빠른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열린음악회가 높았으면 물어보지 않았겠죠? 그죠? 가요무대가 높은데 가요무대가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두 배 이상 나옵니다. 보통 열린음악회가 한 3%대 초반 정도 나온다 그러는데요. 열린음악회는 한 6% 후반, 7%까지 나옵니다. 두 배가 훨씬 넘는 거죠. 좀 놀랍지 않나요? 훨씬 유명한 분들이 더 많이 나오고 훨씬 더 다양한 시청자층을 갖고 있는데 왜 시청률은 저쪽이 훨씬 높을까? 답은 아시겠죠? 네, 타겟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KBS 시청자위원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가요 무대 해야 되는데 그날 뭐더라 프리하고 코리안 시리즈가 너무 연장전 가고 늦게 끝나갖고 가요 무대를 쉰 거예요. 그날 KBS 시청자 상담실에 전화가 폭파가 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이 프로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타겟이 너무너무 선명하다. TV조선의 히트 상품이 미스터트롯, 미스트롯입니다. 그죠? 정말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제작진이 굉장히 그 세 번의 노하우를 합쳐가지고 또 한 번 야심찬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예, 국민가수, 내일은 국민가수 프로젝트죠. 이거는 트롯 프로그램들과 달리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면 타겟이요. 그러면 돼요. 예, 타겟이 선명하지 않았다. 그동안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보면서 TV조선의 팬분들이 이 포크송은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짜장면 맛있게 먹었는데 같은 면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스파게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즈니스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겟의 문제다. 그러면 이 더현대 서울은 이런 위기와 약점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타겟을 새로 설정함으로써 극복했다. 그러니까 타겟을 소위 MZ세대로 맞춘 것이죠. 기존의 백화점은 아시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개인적인 소득이 높고 지출을 많이 할 때가 한 50대 정도입니다. 40대 후반, 50대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고 정도 연령대의 고소득층 그중에서도 여성 여기가 이제 주된 타겟인 거죠. 지금까지 백화점의 상품 구성이나 커뮤니케이션을 보면 다 그쪽으로 돼 있어요. 제가요 책을 쓰다가 책이 막히잖아요.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렇고 이제 산책 삼아 이렇게 가거든요. 제가 한 6번인가 갔는데 갈 때마다 최고령자야. 아이씨, 나도 압구정 가면 영구의 영계 취급받는데 여기 오면 내가 무슨 식당에서 정말 스트롤러 끄는 무슨 할머니 한 분 만났는데 어찌나 반갑든지 그분 때문에 내가 이제 2등 했어요. 최고령자는 면에서. 네, 저는 속상했지만 여기 백화점은 성공하신 거죠. 네, 정말 젊은 친구들의 놀이터를 만들어줬다. 이게 MZ세대로 저는 타겟팅을 바꾼 것이 사실은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MZ세대가 여러 특징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입지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